안녕하세요. 카이폴 몽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우리 해마 같은 동작들, 막 그런 거, 요런 나가는 동작들 할 때, 나는 왜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있지? 내 어깨 유연성이 이렇게 똥이었나? 하면서 잘안 됐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나가는 게잘안 되지? 그리고 요 선생님 분명히 여기 나가서 여기 등에 여기다가 여기가 빨개져야지 오늘 합격이다. 오늘 얘가 안 빨개지면은 이게 성공을 못한다. 여기가 빨개지면 성공! 이렇게 했던 것들을 있잖아요. 나는 일단 여기가 닿지도 않는데 도대체 나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있단 말이야. 나 여기 있다고요, 선생님.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있을 때 저도 그랬어요. 내 어깨 유연성이 똥이기 때문에 나는 회사를 다니면서 항상 이렇게 굽실굽실하고 제가 했습니다. 예, 암요. 제가 해야지요. 그렇게 예스걸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굽어가지고 난 라운드 숄더라서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하면서 그냥 말아버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팁을 좀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보시죠.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밖으로 나가는 동작들 있잖아요. 밖으로 나가는 거. 이렇게 나가는 거. 이런 동작. 이거랑 또 서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고, 요런 거할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나갈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완전히 기초. 처음에 이제 한달 차이신 분들이 정말, 이거를 이 영상 보시면 좋겠거든요. 이게 우리가 뭐든 이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은 풀시트도 배우고 클라임도 배우고 풀시트 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해마 이런 거를 배우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 이런 거 스완 같은 것도 이제 할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할때 밖으로 나갈 때 나는 왜 이렇게 이게 나가다가 말아버리지? 나가다가 자꾸 여기 왜 여기에 걸려서 멈춰버리지? 나는 어깨 유연성이 부족해서 어깨가 안 열려서 다안 나가지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장 이 동작을 성공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전혀 영향이 없진 않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게 어깨가 안 열려 있어도 이 동작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어디를 중시하셔야 되냐면 여기 등 허리를 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실패각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요 풀시트를 해가지고 해마를 할때 자꾸 실패각이지? 지금 실패각이죠? 실패각 일단 여기 밑에 잡는다. 그리고 여기 몸이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내 다리가 여기 골반 엉덩이가 저기 올라온다? 그래서 뒤로 넘어갈 것 같아서 선생님이 레고손으로 잡으라고 했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잡을 수가 없어서 엄지를 밖으로 빼가지고 잡고 여기 어깨 내미면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갈 때 걸려서 여기 있어. 그래서 어깨가 이미 너무 아프고 해마를 하면 다리도 안 잡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 이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당일날 바로 수정이 돼요. 자, 풀시트를 했잖아요, 여러분. 풀시트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유, 너무 춥다. 보통 잡고 나갈 때 일단은 위치부터 말씀을 해드릴게요. 왼손이 전에 해마 뭐 이런 거 영상 찍어놓은 거 보면 있는데 왼손이 여기 이마 있는 데까지 이게 머리 정수리에서 좀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은 봐봐요. 여기서 내가 나가려면 이미 여기 걸리잖아요. 이미 여기 걸렸어. 걸려가지고 일단 나가기 힘드니까 내가 이게 걸리니까 안 걸리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곱등이를 만들어가지고 곰벌레처럼 말아가지고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갈 때도 내가 머리부터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부터 집어넣어서 다 보세요. 밑에 팔이 내려와서 닿을 것 같으니까 등을 굽어서 뒤로 빼면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등을 굽다 보면은 이 다리가 이렇게 있던 다리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계속 뒤로 간단 말이에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고개를 집어넣어서 어깃방을 한번 탁 당했어. 그래서 이 어깨를 안 당하려고 쭈삐쭈삐 뺐어. 뺐는데 빼서 이게 최대치야. 왜냐면 여기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몸이 다 많이 안 나가서 지금 여기 있으니까 팔이 멀리 나가 있을 때는 여기까지 와도 조금 나가 있을 때는 팔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도 안 잡혀요. 그래서 아 나는 왜 이렇게 다리가 안 잡히나 하는데 유연성은 똥이야 하고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하게 된단 말이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일단 손 위치를 머리 위에 정수리 부분에 딱 잡아주세요. 정수리 부분을 잡고 일단 손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손가락은 이렇게 잡았다고 할게요. 그냥 우리 다 같이 하는 대로 정수리 위에다가 잡으면은 일단은 내가 딱 편 상태에서 정수리 위에 허리 편 상태에서 정수리를 잡았으면 그냥 나가도 안 걸리잖아요. 그냥 나가도 안 걸릴 정도로 만들어주세요. 이게 여기 정수리를 잡으면 여기 각이 커가지고 내 머리가 다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너무 위에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피켜봐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속도 다 치워지고. 그러니까 정수리 위쯤을 잡아서 크게 만들고 여기를 나갈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그게 있어요. 구멍을 지나가려면 머리를 숙이고 동그랗게 말아서 지나간다.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 수학여행 얘는 너무 옛날 얘기인가? 아람단? 무슨 동굴 이런 데 거셨어요? 동굴 같은 데 들어가려면 몸을 숙이고 동그랗게 말아서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냥 그 생각이 당연히 쥐구멍에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들어가겠어요? 쥐구멍을? 그래서 개구멍 들어갈 때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게다가 손도 밑에 있으니까 더 나는 들어가려면 여기 지금 막혔으니까 더 구부정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의외로 이 구멍을 빠져나가는 동작들을 할 때 허리랑 등이 좀 서 있어야지 더 잘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잘 빠져나가서 그 다음이 확실하게 여기까지 넘어와서 버틸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유연성을 요하는 동작이 절대 아니거든요. 어깨가 뭐 엄청 유연해요. 막 난 라운드 숄더라서 못해 이런 동작이 아니에요. 진짜 기본 동작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머리 위에 정수리 위를 딱 잡고 허리를 세워가지고 나갈 때 팔부터 집어넣으세요. 머리를 집어넣지 말고. 그럼 여기 어깨빵 당하니까 뒤로 조금 빠져나와서 일단은 지금 허리가 서 있고 손이 위에 있으면 내가 다리가 아까는 왜 이럽니까? 아까는 여기 있고 내가 이 구멍을 지나가려고 밑으로 내리다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기 위에를 잡으면 허리가 그대로 서 있고 다리 위치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팔부터 집어넣어. 약간 여기 딱 폴이 내 눈앞에 있잖아요. 내 눈 뒤에 있잖아요. 내 눈앞에 있게 내가 폴보다 좀 뒤에 빠져서 허리 펴고 팔 집어넣어요. 팔 집어넣고 비틀어서 내 여기 볼이 내 볼이 여기 팔뚝에 좀 닿을 것 같아 느낌으로 돌려요. 여기를 터치 돌려. 여기 있으면 안 닿았어. 돌려서 터치하는 느낌으로 돌려서 트위스트 몸을 비틀어서 허리를 펴세요. 펴서 나가요. 그 다음에 새침대기처럼 접고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외로 안 될 것 같은데 나의 유연성은 내 자신이 아니까 안 될 것 같아서 맨날 이렇게 여기까지밖에 전 안 돼요 하고 마무리되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열이면 10명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집에 혹시 폴 있으시면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가는 거는 다 그래요. 다 그래. 여기 서서 잡고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서서 잡고 나갈 때도 얘를 밑에 잡으면은 내가 막 이렇게 밀리면서 밑으로 내려가고 굽어지면서 등이 굽어지면서 나가면서 다리가 왜 이래? 팔이 더 많이 못 가요.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내가 지금 많이 내려가 버렸고 팔이
지금 애쓰고 있는데 게다가 손 이렇게 잡고 있겠죠? 이렇게 잡고 있고 내가 여기서 더 앞으로 나가려면은 얘가 많이 당겨줘야 되고 그러려면은 내가 여기가 유연성이 부족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난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높이 잡고 정수리 위에 잡고 잡을 때 손가락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잡고 허리 세우고 폴 뒤에 눈이 있고 팔부터 집어넣고 내 왼쪽 뺨을 왼쪽 팔뚝에다 붙이는 느낌으로 돌려주면서 후 나가면은 됩니다. 이 마지막에 힘을 이제 왼팔이 한번 탁 땡겨줘야 되는데 이것도 왜 나는 힘이 없느냐면 우리가 처음엔 불안하고 무섭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몸이 자꾸 뒤로 빠지는 바람에 쭈그려서 몸이 뒤로 빠지는 바람에 뒤로 꼬꾸라질 것 같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얘를 레고손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검지손가락에 딱 붙여서 모든 다섯 손가락을 붙여서 이렇게 잡는 게 되게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게 돼요. 우리 모두가 거의 이렇게 엄지를 하나 빼서 잡는데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동작을 할 때요 이렇게 레고처럼 다 붙여서 잡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잡으면 여기 결국 딱 보면은 손바닥이 비어있고 손가락만 붙어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딱 붙어있는데 결국엔 손바닥은 아무것도 못하고 얘는 비어있어요. 얘는 붕 떠있고 이 가락으로만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잡고도 우리가 해냈다는 것은 뭐라고요? 너무나 힘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우리는 진짜 잘할 수 있다 생각하고 이제는 손바닥을 이용을 해볼게요. 손바닥으로 꽉 쥐어 잡는 게 힘이 더 세잖아요. 손바닥으로 꽉 잡아서 딱 땡겨오는 게 힘이 더 많이 들어가지 손가락으로 잡아서 이렇게 땡겨서 보내는 게 어떤 게 힘이 더 많이 들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꽉 잡는 게 힘이 더 많이 쓰일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잡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불안하겠죠? 이렇게 잡고 나를 이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이렇게 잡고 나를 여기로 밀어버리는 거는 너무 어려운 작업이에요. 하지만 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내가 이 손은 힘을 이쪽으로 쓰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잡고 얘를 탁 밀어버리고 폴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저쪽 보내버리는 거. 보내버리면 내가 자연스럽게 일로 딱 나오잖아요. 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불안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손바닥을 다 쓰게 되기 때문에 힘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잡아서 꽉 누르고 빨래집게처럼 꽉 누르고 나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폴은 절로 보내버리고 나는 여기로 가고 이거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마 할 때도 그렇고 이건 진짜 기초 단계잖아요. 근데 기초에서 이 해마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를 잘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다른 응용 동작들 스텝 3, 스텝 4 갔을 때 뭔가 빠져나오는 동작들 같은 걸 할 때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제 우리가 막 어깨 여는 그런 트레이닝도 좀 할 거고 또 이런 동작들을 연습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조금씩 유연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에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리고 이거 나갈 때 이렇게 잡을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틀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잡으면은 잡고 내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에 손바닥이 다 떠요. 다 떠서 손가락만 이렇게 잡고 있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렇게 나가려고 여기까지는 딱 잡고 있지만 나가려고 하는 순간부터는 여기가 손이 떠요. 떠서 나갈 때 여기가 이제 얘 손에 떠서 손가락만 붙어있고 이제 얘가 힘을 써줘야 되잖아요. 어깨가. 근데 어깨를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리는 거랑 이렇게 해서 열리는 거랑 어깨 활동 반경이 요게 훨씬 더 넓게 펴질 수가 있어요. 이것보다 한번 해보세요. 시뮬레이션을 요렇게 하는 거랑 요렇게 하는 거랑 활동 범위가 훨씬 넓어요. 이게 커요. 그래서 요렇게 잡고 하는 게 좋지만 물론 처음에 무서워서 이렇게 잡게 되니까
그렇게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일단 이렇게 잡았을 때 1번으로 연습해볼 거는 내가 허리를 세워서 펴서 정수리 위에 잡고 펴서 나가는 거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올라가서 풀시트 했어요. 하고 허리를 지금 되게 딱 서있잖아. 앉을 때 이렇게 꾸부정 말고 서서 잡아요. 정수리에 잡고 팔부터 나가면서 비틀면서 나가서 다리 잡고 이렇게 하면 아주 편하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전에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리 잘 잡으려면 뭐라고 했죠? 아, 빈혈! 아, 빈혈 오빠 나 빈혈! 이 느낌으로 이렇게 요렇게 앉아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는 근데 항상 그냥 보통 앉던 대로 요렇게 앉아버리니까 여기가 안 잡히고 어디 갔냐 하는데 여기서 밑으로 하지 말고 밑으로 갔다면 다시 위로 올려요. 이렇게 안 잡혀. 지금 상체 똑같이 있는데 안 잡히고 그죠? 그것도 있다 여러분. 이거 고민이시죠? 나 여기 왜 이렇게 쩍벌대? 나 왜 여기 선생님 저는 왜 무릎이 안 붙어요? 요거는 일단 풀시트 잘 돼야 돼요. 풀시트 조금 앞에 걸렸다? 그러면은 여기 다 안 붙어요. 안 붙어서 접으면 저 이거 벌어져요. 이거 벌어져. 그래도 그래요. 일단 1번은 풀시트 점검하기예요. 풀시트 할 때 여기 안쪽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했는지 잘 붙어 있는지. 그래서 완전히 안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완전히 확 꺾었어요. 처음부터 여기 공간 없어. 공간이 없고 갈 때 이 다리가 크로스돼 있잖아요. 약간 인어봉지처럼 얘를 일단 이렇게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얘가 그러니까 접을 때 방금 그 얘기랑 똑같은데 요렇게 나 잡아봐라 오빠 나 빈혈 하면서 접어야 되는데 이렇게 접어버리니까 그래요. 밑으로 접어서 근데 밑으로 접어서 이거 벌어졌지만 내가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다시 붙죠?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왜 여기가 안 붙냐 그게 나는 살이 너무 없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 나는 살도 많은데 왜 자꾸 이거 뜨나? 살이 많아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살이 많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잘 알지만 다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거 자세를 조금 잘못해서 그래요. 여기 딱 풀시트를 잘해서 크로스를 잘했어요. 꺾었어요. 그 다음에 접을 때 밑으로 하면 저도 이렇게 되잖아요. 밑으로 하면 이렇게 되죠. 다시 이 상태에서 위로 올려볼까요? 위로! 그러면은 붙었죠? 여기서 봐봐. 잡았죠? 근데 밑에 있어. 안 잡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동작 하나를 하더라도 좀 더 이제 수월하게 예쁘게 동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